노을에서 봄이라는 재즈 트리오인데 다시 할게요. 우리는 셋이 느꼈던 것들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곤 해. 형식상으로는 내가 리더인데 내가 제일 게을러서 꿈이라도 움직이라고 정해준 것 같아. 영화 보기, 강아지랑 산책하기, 친구들 작업실 놀러가가지고 같이 잼하고 노는,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. 냉면 좋아해. 2분 안에 먹을 수 있어. 면 먹고 육수 먹고 면 먹고 육수 먹고 하면 끝나. 짬뽕. 짬뽕 매워. 후라이드. 된장찌개. 된장찌개. 난 된장찌개 그랬는데? 나 김치찌개. 김치만두. 계속 뭔가 이렇게 느리게. 선에 올라가게 된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. 쟁쟁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연주팀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에 빠졌었는데 결선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희망과 충격? 좋았어. 너무너무 좋았어. 우리별이라는 곡이랑 이때까지 예선, 본선 같이 함께한 하늘공원을 한 번 더 보여줄 거야. 둘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봐주면 재밌을 것 같아.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셋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싸워도 되니까 잘 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음악이 나오니까 가족처럼 같이 지금처럼 지내면 좋겠어.